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재성은 관성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병극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극의 논리가 터무니없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화극금 관계입니다. 대부분은 이 병화가 경금을 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극 논리밖에 없는 사주팔자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를 살펴야 합니다. 이 병화가 경금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병화가 있기에 경금이 꽃으로 활짝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병화 입장에서 이 경금을 극하기에 편재가 아니라 병화에게 이 경금은 마치 살아갈 존재 이유와 같은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병화는 경금 물질을 만들고자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 병화가 있는데 사주팔자에서 이 경금이 없다면 병화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방황하면서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병화는 좋든 싫든 이 물질을 추구하는 데서 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그럼 이 경금의 입장에서 볼까요? 이 경금의 입장에서는 이 병화는 편관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생극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 경금이 꽃에서 열매로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병화 때문이죠. 이 의미는 경금은 병화가 있어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극으로만 세상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편협한 판단인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임극병을 한번 볼까요? 임수는 병화를 얻어야 응축 에너지를 발산 에너지로 전환하여 이 수기로서의 가치와 쓰임을 얻습니다. 이 만약 병화가 없다면 임수는 무한대로 응축된 수기로 존재하기에 아무것도 없는 생명체가 살수 없는 암흑세계와 같으며 생명체들에게는 아무런 가치 없는 에너지죠. 마치 빅뱅 이전에 우주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치와 같습니다. 빅뱅으로 팽창하는 과정에 응축 에너지가 불어져 병화 분산 에너지로 변하기에 병화는 임수에게 생명수로서의 존재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즉, 임수는 흑색으로 이 생명체들이 없는 저승과 같았는데, 병화의 빛이 비추면 새끼로 드러나기에 임수에게 병화는 존재 가치, 삶의 터전, 삶의 목적과 같은 겁니다. 그럼 반대로 병화를 볼까요? 이 병화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죠. 이 임수가 없다면 이 병화의 가치를 알 길이 없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밝음이 가치를 얻고 응축하여 겨울이 있기에 분산하여 열매를 기르는 여름이 가치를 얻습니다. 따라서 이 병화는 임수를 통하여 자신의 쓰임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재성과 관성의 관계로 원래의 존재의 의미를 버리고 새로운 존재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친은 자식을 낳고 키우고 자신이 원했던 삶의 일부를 포기합니다. 이런 이유로 관성은 주위와 후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성숙해 집니다. 이런 이치로 관계를 따져보면 이 양기를 만나면 평간이라 부르고 부친에게는 아들이고 양기와 음기가 만나거나 음기가 양기를 만나면 정간이고 부친에게는 딸이고 모친에게는 남편입니다. 임수가 정화와 짝을 이룬 후 정화가 무토를 생합니다. 바로 화생토 과정으로 이 정화가 자신의 자식, 이 무토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주의 이치로 살피면 이 정화의 중력 에너지가 90억 년 정도 회전하였기에 결과적으로 우주의 지구 이 무토가 생겨난 겁니다. 따라서 정화에게 무토는 이 자신이 만들어낸 양기요, 이 십신으로는 상관이라 부릅니다.
모친과 자식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따라서 상관이란 모친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양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런 이치를 십이운성으로 살피면 장생지라 부릅니다. 음기가 새로운 양기를 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음기가 양기를 내놓으면 상관이고 아들로 간주합니다. 또 음기가 음기를 내놓으면 식신이고 딸로 간주합니다. 이 식상은 모친이 자식을 내놓는 과정이고 이 인성은 자식의 입장에서 모친이죠. 따라서 이 무토는 정화의 생을 받아 존재하고 십신으로 인성이라 부르며 무토는 모친의 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친 임수의 희생으로 이 무토가 존재 가치를 얻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의 존재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친과 모친의 도움으로 가치를 얻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양기가 음기의 생을 받으면 정인이라 부르고 또 이 양기가 양기의 생을 받으면 편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단지 생극에 의한 편협한 분류에 불과하죠. 사실 편인과 정인으로 살필 것이 아니라 이 사계도를 기준으로 양계와 음계의 구조로 살피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예로 이 병무가 만나면 이 무토에게 병하는 편인이지만 이 정무보다는 훨씬 시공간이 어울리죠. 이 무토는 병화의 분산작용을 받아서 열매의 부피를 확장할 수는 있지만 이 정화의 수렴작용과 조합하면 이 열매를 단단하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기의 터전, 이 무토를 기토처럼 활용하기에 물질에 집착하고 이 무토의 호전성이 약해집니다. 예로 무호간지는 이 오화의 수렴작용 때문에 물질에 집착합니다. 이 정화는 무토를 만들기에 인성이라 부르지만 이 무토 하나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은 모두 동일한 정화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이 궁위로 따지면 이 월지는 모친과 형제 자매가 존재하는 궁위입니다. 음양이 동일하면 비견이라 부르고 음양이 다르면 겁재라 부르는 차이만 있습니다. 보통 남자의 경우 이 비견은 형 동생이며 겁재는 누나 혹은 여동생이라 판단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사주팔자 구조도 참조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 상기에서 형성된 육친관계는 모두 다섯 가지 종류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는 재성으로 이루어지고 상호 삶의 터전 역할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구에는 적군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치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신의 의지는 우주의 사랑을 퍼뜨리라는 것이고 그 사랑의 결과는 생기입니다. 바로 생명체죠. 또 각각의 생명체들은 서로에게 존재 가치를 부여해주는 존재이지 괴롭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우주 전역에 우주의 생장세멸을 결정하는 에너지가 존재하기에 지구의 생명체가 드러나고 시간이 흘러서 상이한 무령을 갖게 되어 너와 나는 다르다고 인식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종교의 불문율은 남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시공명리학의 십궁도로 우주 본성을 깨우칩니다. 우리는 모두 재성의 관계다. 서로 삶의 터전 역할을 해야만 한다. 상대를 괴롭히고 내가 남보다 위로 올라가려는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한심한 사주팔자 이론이 바로 생극 논리입니다. 또 단순한 생극 논리를 근거로 만들어진 격국, 왕세, 통근과 같은 논리는 서로를 사랑하라는 우주의 본성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라는 재성의 관계에서 의미가 파생되면서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재성과 재성 관계에서 관성 관계가 생겨나고 식상, 인성, 비겁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명리학에서 설명하는 육친의 원리입니다.
즉, 왜 부친을 편제라 부르고 나는 왜 부친을 극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인간이 만든 관념의 편견 때문입니다. 생하고 극할 수밖에 없는 단순한 논리로는 편제를 극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생극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상대의 삶의 터전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그것이 편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식궁도의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